이동의 조명선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공개 논란에다가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회동한 사실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외교부가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 의원은 여전히 공익제보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공개였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저는 강 의원의 그 항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고요. 예. 먼저 이제 공익제보가 되려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정보라든지 비리정보에 관련된 공개입니다. 그러나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누설되면 안 되는 외교상 비밀에 대해서는 알 권리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태도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예. 비춰봤을 때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면책특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왜 해당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에 관련해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한정이 되고요. 넓게 예. 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외천 의원의 경우에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예.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했기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강효상 의원이 SNS에 이 내용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뭐 법률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강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간의 대화는 누설되면 안 되는, 누설되면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정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설을 했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좀 들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예. 이미 뭐 강훈식 의원도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간의 통화 내용에 관련돼서 법원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이 유출이 되면은 이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상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장을 준다. 예. 왜냐면 신뢰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예. 이건 다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이해찬 대표는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제1야당, 그러니까 공당까지 관여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해당 외교관이 자기는 실수를 한 거다. 그리고 뭐 강효상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예.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 정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예. 물론 좀 더 조사가 되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얘기는 한 차례 우발적 또는 실수 또는 강효상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고의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그러면 강효상 의원만 보고 여러 차례 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기 예.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관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간다라고 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부의 기강 회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의전 실수라든가.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최종 책임자인 강경화 장관이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던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방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과의 관계 또는 외교관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관여 하에서의 강효상 의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정말로 굉장히 지속적이고 압박을 해서 또는 자유한국당까지 관여됐다면은 그 부분이 진짜 풀려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강경화 장관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렵게 연결했으니까 오늘 굉장히 급작스럽게 연결해서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죠.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 지금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 보도가 좀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양정철 원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만남이냐. 예, 예. 자기 정말 억울하다. 굉장히 사적인 모임이었고 그 서훈 국정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인, 특히 그 사인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동석한 자리였다. 예. 그래서 그 자리의 성격도 그렇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예. 정치적인 만남도 아니고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사적으로 예.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합석했을 뿐이다. 이게 네. 양정철 연구원장 이야기 같은데요. 기자가 동석한 건 맞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정치에 대한 얘기, 뭐 총선에 대한 얘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총선이나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연구 부원장 자리에 초선 재선 의원 4명을 임명했거든요. 그만큼 민주연구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장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만남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예.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 모임 자체가 정치적 모임이었다라는 식으로 규정되거나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뭐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장 전 정권, 전전 정권, 뭐 그전 정권 계속해서 사실은 이 국정원이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네. 조금 만남 자체를 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앞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부분이 이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정말 막으려고 하고 있고 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줘라라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청와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야당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그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국정원법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먼저 규정을 하는 거죠. 예. 이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에 기자가 동석할 정도로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모임이었고 실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 모임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모임 또는 정치적인 논의가 오갔을 모임으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전 타당하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 개최를 이야기하고 있던데 민주당은 이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네. 내일 되면은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예. 네. 자, 지금 국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5월 국회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6월에는 국회가 열리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은 다각도로 자유한국당의 예.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또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한대로 등원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민생 법안도 민생 법안입니다만은 추경 문제도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등원을 안 하는 자유한국당은 뭐 지진이나 산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그 경기 하락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제쳐놓겠다는 거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하여튼 6월 국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